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이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올해로 취임 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구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참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실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 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서 지역 경제가 크게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과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전 국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1인당 20만 원의 중구행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부산 경남 최초로 안심콜 전화 출입관의 서비스 지원과 그리고 신속 방역 대책반 상시 운영으로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청정 중구를 지키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북한 재개발지 행정구역 결정이 중구안으로 확정되어서 오페라하우스와 IT 영상지구가 중구로 편입되었고 국민과 공무원이 원팀으로 부산 역조차장 이전을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침 우리 중구는 내년 5월 완료될 북한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발맞추어서 용두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용역으로 다가오는 북한 시대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기반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도 광복동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공사를 준공했고 보수동 도시재생사업과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오르미 주차장 타워와 순환주택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소소한 생활밀착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대청로와 국제시장에 횡단보도와 동시 신호등을 신설하고 보수동 수건 사업의 김약국 앞 도로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추진 중인 주거지 역 도시 재생 사업인 글라우드 영주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도심 상업 지역 개발 사업과 균형 있게 추진하여 원도심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지난해 4월에 취임해서 공약 추진 기간이 다소 짧긴 하지만 중구 지역의 공약 사업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사업들이 완료가 됐고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중구 민선 7기 공약 사업은 5대 분야 22개 공약 37개 세부 사항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예.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평균 공약 이행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예.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사업을 조기 완공했고 도시가스 보급률 94.9%까지 확대했고요. 방범 지역지 CCTV 설치 확대 등 현안 사업을 이미 조기 완료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구 문화원 설립과 북한 재개발 원도심 재생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그리고 용두산 공원 주차장 복합 개발 기반 조성 등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공약 사업은 중구민의 약속인 만큼 앞으로 직접 사업 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임기 내에 공약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도 더욱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모습이신데요. 북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중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북한 개발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북한 개발 사업은 예.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부산 원도심권의 도시 공간 구조를 재편성하고 원도심 재생의 중추가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 시대를 열면서 원도심의 중심인 우리 중구가
세계적인 관광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예. 중구 발전을 저해하는 부산역 주차장 이전이 결정된 것과 지난 5월 오페라하우스와 IT 영상지구 두 곳이 중구 관할로 행정구역이 결정된 것인데요. 중구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과 세계적인 국제관광 문화도시 연계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중 하나가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영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인데 북한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전략 거점으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의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시베이 파크선 관광 트램이지요. 트램 종점인 중앙동에서 강북동 원도심을 달리게 될 중구 미니 관광 트램과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구 한국은행 근현대 역사 문화관 조성과 용두산 공원의 첨단화 사업 등을 용두산 공영 주차장 복합 개발과 이어지도록 연계하여 중구의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미루 공원 진수 공간의 마리나 사업과 유라리 공원 관광 활성화 사업을 자갈치 시장과 피프 광장으로 연결하면서 오페라하우스를 출발점으로 중구 문화원이 복합 북한 시대의 문화 핵심 허브로서 기능을 한다면은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서 우리 중구가 호주의 대포도시 시드니처럼 되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북한이 원도심 도시 재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중구를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나 중구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현재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중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광도시 중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시도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중구는 원도심 내에 자갈치,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등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쇼핑과 축제 그리고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산으로 부산 근현대 역사와 그 맥을 함께하는 대표 도시입니다. 예. 여기에 북한과 도심을 연결하는 트램을 부산 관광객들이 발길을 중구로 돌리는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군은 이런 주변 관광 여건 변화를 놓치지 않고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 관광과 체감형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문체부 관광 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대상 지역이 영도대교 일원으로 유라리 광장인데 이곳에 사계절 축제의 야간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사계절 축제는 증감 연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콘텐츠 축제로 준비하기에 용역 중이고요. 예. 또 해안로를 배경으로 유라리 광장 상천로에 난간 조명과 오색 바다 분수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지난 4월 설치한 웃음 등대 미디어 파사드 판도라의 숲 공공조형물 설치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어우러진다면 유라리 광장이 구도심을 대표하는 멋진 야경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중구가 가진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화한다면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 2021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도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중구 영주동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되는 등 지역민들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먼저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시민아파트 1원을 올해 4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서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영주 1동 초원아파트 1원도 올해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영지의일 재개발사업은 흥화거북 아파트 1원이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유행 신주거문화사업인 글라우드 영주 동광동 셰틀마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드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구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지임 당시 코로나 청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었고 지금도 꺾이지 않고 있는데 예. 우리 중구가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는 구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내 관광지가 많은 중구의 특성에 맞추어서 신속 방역단을 운영하여 특히 상업지역은 구석구석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고 주거지역은 생활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 생활방역을 민간협약을 맺었는데 예. 지역사회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방역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예. 중구행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직이나 휴배업으로 생계가 어려우신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중구 복지코를 운영하고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은 비대면으로 심리상담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중구 간내 코로나 백신 접종은 카톨릭센터에 설치된 중구 예방접종센터와 접종 위탁 의료기관 17개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1차 25,418명, 2차 9,173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전 구민 집단 면역 형성이 될 때까지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서 중구민이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는 기본이고 일상의 상실을 겪고 있는 주민 생활 지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해서 코로나가 중지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중구의 미래를 변화시킬 굵직한 사업 이외에도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민생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구 민생 현안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먼저 모두가 잘 사는 중구, 행복한 중구를 위해 지임 이후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생활 밀착형 주민수건 사업의 해결입니다. 산복도로 어르신들의 공중목욕탕에 없어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민목욕탕을 대청 행복복지탕으로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예. 어르신들을 포함한 건강 지약계층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 쉼터 운영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선풍기 생수 지원 등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폭염으로부터 지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역 일자리 확충입니다. 코로나19로 실직이나 지업,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요. 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자리 지원센터 구직 알선 등 사회적 공공 일자리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청정도시 중구입니다. 목이 없는 중구를 위해 방역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신속 방역단이 중구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방역민은 바로콜 10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방역 요구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건강 지원 사업으로 전 구민 코로나19의 방역 접종 편의 지원, 전 또 구민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그리고 비대면 시대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시행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복합건강거점시설인 중구 복합건강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치매와 만성질환 예방, 정신건강상담,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으로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중구 거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지원도 하고 주민 모두가 건강한 중구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자갈치 시장 이런 국유지가 해양수산부에서 중구로 관리사무가 위임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오랜 시간 동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자갈치 시장 일원에 노상 적치물 등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미는 불편도 컸는데 우리 구에서 예수부와 수차례 협의와 설득 끝에 숙원이었던 부지의 관리권을 이양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자갈치 시장 일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국내에 관광객 방문이 빈번한 곳이므로 해안 도로관리 문제와 불법 주정차, 적지물 노상, 노점상 정비 등 행정조치에 나가고 관광객 편의시설 확정으로 관광특구 명성에 걸맞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번 관리사무 이관으로 북항 오페라 하우스에서 마리나 센터, 유라리 야경 맹수화와 자갈치 크롭을 수산 맹수화 사업으로 연결돼서 휴식과 쇼핑, 문화예술과 해양 레저 체험 등 중심의 체류행 관광도시로 특화하여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1년간의 구정운영은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정운영 계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 예. 다가올 북항시대를 맞아서 발전된 중구로서의 원도심 도약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을 구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중구의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구의 100년 대계를 고민하는 일이야말로 저의 소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껏 확신하고 추진해온 사업을 남은 1년간 잘 마무리하고 지역의 주인인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회 도시 중구를 위해 인성 교육에도 힘쓰겠으며 예. 중구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받은 많은 응원이 원동력이 되어 지금껏 여러 현안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지임하던 그때의 초심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 최지몽에게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될 중구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은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행정을 펼치고 또 중구를 발전시켜 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역 주민으로서 앞으로 구정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이시토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